우선 제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는 지금 뭐 따로 연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는 비폭력 대화로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.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비폭력이 아니고 제가 때로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할때 학생들이 그게 언어적인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촬영을 해보면서 조금 더 학생들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좀 좋았고 저도 이제 훈련을 하고 또 평소에 학생들 지도하면서 학생들 제 얘기보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네,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비폭력 대화로 또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폭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선수 입장에서도 저는 맞으면서 운동하고 싶지 않았고 네. 그리고 맞는다고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맞아서 잘하는 거는 잠깐 잘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걸 오래 끌고 가고 그리고 선수 스스로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이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선수들도 이제 대학교까지 왔으면 성인이 됐고 성인 됐으면 어떤 선택을 해도 뭐 운동을 하다가 경기력이 안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고 국가대표 그리고 자기가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다면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수들 학생 선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폭력을 썼다고 잘하고 못 썼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로서 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경기력이나 뭐 개인 상담이든 뭐든 저한테 요청을 한다면 아니면 제가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선수들을 좀 지도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. 네. 항상 조교 선생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폭력, 약간 언어적 그런 걸 자리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 해보니까 말로도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연기 조금 했는데 눈물도 흘릴 뻔했어요. 말을 이쁘게 해주면 약간 좀 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약간 이런 걸 잘 느끼는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촬영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엘리트 체육에서 언어 폭행, 뭐 폭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많이 바뀌어지길 저도 원하고 그렇게 돼야지 더 좋은 운동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오늘 저렇게 상황극을 해보고 느껴보고 하니까 훨씬 더 지도자거든 선수든 훨씬 더 2배, 100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.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.